네, 안녕하십니까. 아이키도 퀘스트 구도의 도전장 윤유라입니다. 아이키도에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셀프 단련법이죠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기술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치리부입니다. 치리부 같은 경우는 좌반신이 기본 자세였던 반면에 치리부 같은 경우는 우반신을 기본 자세로 잡습니다. 자, 첫 번째 정면치기. 다음은 연속치기. 다음은 정면치고 뒤찌르기. 다음은 정면치고 하단치기. 다음은 좌 한면 치고 뒤찌르기. 자, 다음은 한손 사용법입니다. 첫 번째는 한손 내려서 잡기. 다음은 한 손 올려서 잡기. 다음은 한 손 돌려잡기입니다.
겁니다. 팔상돌려 기본 자세를 우반신에서 잡아주십시오. 팔상돌려 돌려치기. 다음은 팔상돌려 뒤찌르기. 다음은 팔상 돌려 뒤 정면치기. 다음은 팔상 돌려 뒤쳐 내리기. 흘려막기부에서 첫 번째 좌 흘려 뒤 정면치기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반신에서 자세를 잡아주시고요. 다음은 우후려 뒤찌르기입니다.
정도의 자아 훈련과 우 훈련은 같이 한 동작으로 묶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. 체술과 마찬가지로 무기술도 손으로 뭔가 손의 완력을 이용해서 무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 허리의 움직임, 본인의 코어를 이용을 해서 무기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무기의 그 다루는 솜씨가 점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많이 연습하게 되면은 어깨가 경직이 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부상 없이 건강하게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경직되지 않도록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꼽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